알게 됐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이렇게 하시면 돼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 방에 돼, 한 방에.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. 자,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하고 준비하시고 하나, 둘, 셋 하면은 이렇게 하고 웃는 겁니다. 자, 저 사진처럼. 자, 준비, 준비하시고. 자,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앞에서 여러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에요. 진짜 제가 살다 살다 이런 광경을 처음 봐.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구경을 제가 혼자 한다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.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보시고, 자, 옆 사람 보시고 준비하시고요. 자,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웃는 거예요. 하나 둘 셋. 좋습니다. 아, 얼마나 좋아, 얼마나 좋아. 이렇게 웃으니까, 밝으니까. 여러분 잘 봐요. 이 분위기가 어두울 때가 있다고. 그게 다 뭐 때문이냐? 표정 때문이야. 표정이 어두우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져.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표정이 어두워져. 표정이 어두우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져.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표정이 어두워져. 표정이 어두우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져. 이걸 뭘 바꿔야 되냐? 표정을 바꿔야 돼. 표정이 밝으니까 분위기가 밝아져. 분위기가 밝으니까 표정이 밝아져. 표정이 밝아지니까 분위기가 밝아져.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정이 다 달린 거예요. 자,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웃을게요. 너무 좋은 날이니까, 너무 좋은 날이니까 한 번만 더 웃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웃는 웃음은 정말 열심히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웃으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웃으면은 여러분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몸에서 활력 호르몬이 나오고 진통 호르몬도 나오고 혈압도 안정돼요. 그리고 65세 이상의 젊은 아가씨들은 잘 들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 살 빠져.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웃으셔야 돼. 무슨 웃음이냐? 바로 박장대소라고 하는 웃음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준비,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두 주먹에 불끈 힘을 주시면서 아자!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 웃어봐, 그러면 그때부터 으아악! 하면서 웃는데 박수치면서 소리는 크게 내시면서 길게 웃을 거예요. 몇 초 동안? 15초 동안. 15초 동안 웃습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자, 준비! 가자! 아니, 준비를 그렇게 하지 마. 준비는 독하게 하세요, 선생님, 독하게. 자, 준비! 가자! 웃어봐! 아니 꼭 이런 데까지 오셔가지고 점량 빼시는 분들이 계셔. 아니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? 원더풀 쉐어링 콘서트라는 정말 뜻깊은 날, 의미 있는 날, 잔칫날이에요, 잔칫날. 아니 꼭 이런 잔칫날에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꼭 계신다니까. 자,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은 다 나눠서 다 청군이요. 따라하셔, 청군. 목소리가 이 힘든 목소리인데 이쪽은 다 백군이요. 백군! 백군! 청군! 청군! 백과! 백군! 청군! 백군! 백군! 네, 자, 여러분 이 박장대소를 할 거예요. 박장대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? 방정 맞고 최대한 요란하게 하시고 잘하시는 팀 전원에게는 제가 준비해온 선물을 전원 다 드릴 겁니다. 약속드립니다. 자리인데 제가 빈손으로 왔었어요. 저도 쉐어링 하려고 준비해왔어요. 전원 다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들 하십니다. 청구는 먼저 웃으세요, 나중에 웃으세요? 나중에? 백구는 먼저 웃어, 나중에 웃어? 먼저! 먼저 웃어! 백구는 가산점 10점! 천만 점 중에 가산점 10점이면 엄청나요. 자, 우리 백구는 준비 그러면 아재 아지고 웃어봐 하면은 막 웃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백군 잘 들으셔야 돼요. 사람이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죠? 그럼 그거 혹시 아세요? 그 저 왠지 모르게 백군이 그래. 아니 왠지 모르게 진짜 그냥 빈말이 아니고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왠지 모르게 백군을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인 것 같고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은 꼭 백군이 가져가겠습니다. 진짜 물론
있다가 변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지금은 진심이야. 자, 그래서 준비 그러면 아자 하시고 웃어봐 하면 그때부터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크게 웃는 처음에 기를 팍 죽여버려. 웃지도 못하네. 자, 백골 준비! 아자! 백골 웃어봐! 드려야 한다면